네, 이것은 장성철이 갖고 있는 파일과도 아무 상관이 아니에요.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열린공감TV 취재노트가 유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열린공감TV 취재노트에 아, 예, 물론 열린공감TV의 취재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다만 본인들 노트라는 거예요. 그냥 방송하기 전에 서로가 이렇게 대본 차원이 아닌 우리 이런 얘기하자라고. 이거는 그거보다는 범위가 크고 네. 윤석열을 잡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축적해온 자료의 목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놓고 방송도 하고 일부씩 꺼내서 방송을 해서 요즘 뭐 30분씩 털어보고 이런 거. 그렇죠. 예. 요거 한 챕터씩 들고 나오는 맞아요. 거 예.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갖다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열린공감TV는 언론사 형태로 많은 부분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구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열린공감TV가 처음으로 X파일을 만들었다고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 관심 돌리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예, 거죠. 이 열린공감TV의 취재노트는 몇 달 전부터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중이었고 목차가 최근에 돈 것은 사실이고요. 예. 이것은 X파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제 열린공감TV가 윤석열을 열심히 때리고 장모를 때리니까 제보자들이 여기에 파일을 들고 간 건 맞죠. 딱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심지어 어떤 기사들을 보면요. 이 열린민주당의 무슨 산하기관인 것처럼 열린공감TV를 갖다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뭔가 자료를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밀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유재일이도 까고 오도가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저 설명 좀 해주세요. 해명하셔야지. 아니 그럴 거면 검찰총장 했을 때 까갖고 어. 뭐 머리를 반으로 쪼개서 내쫓으면 되지. 뭘 길을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 미쳤냐? 그리고 이제 열린공감TV가 예전에 열린민주당을 사랑해주시던 멤버들이 계셔서 열린민주당 저도 출연해서 뭐 총선 직후에 망하고 나서도 한번 출연해서 뭐 인사를 드리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 매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 거듭났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잘 아시는 허재현 기자, 예. 강진구 기자, 예. 또 김두일 평론가 이런 분들이 합세를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탐사보도 채널이 돼서 잘 아시는 지난번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렇죠. 선거 때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용감한 보도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예. 예. 예전에 열린민주당하고 관계 열린민주당 분들하고 아는 사이가였던 건 사실인데 그럼 이제 한참 지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이 개인 계정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부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도 토로하고 계시는 중이라. 아, 그럼요. 네. 아니 근데 말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 좀 있어 갖고 만들었다고 산하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내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산하 기관입니까? 뭐 결혼으로도 얽혀 있고, 그러니까 뭐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얽혀 네. 있잖아. 왜 그런 건 보도 안 하냐 이 쉐리들아. 근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도 하고 싶으신 뭐 심지어 근데 놔두죠, 너무 골 때린 거는 열린공감 TV에 출연해가지고 김용민 PD가 김용민 PD가 이런 걸 발제했다는 식으로 이거 완전 소설이야. 예, 최성애 씨 녹취 관련돼서 발제를 김용민 씨가 한 것처럼 또 잘못 기사를 써서 내신 분도 있는데. 취재를 전화하기 싫어서 유튜브 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를 하려면 기본이 뭐냐? 어? 지금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잖아, 니들이. 베껴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진짜. 예. 이건 무슨 소설을 쓴 거지, 이게?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방법. 이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자주 쓰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이거 윤석열의 본색을 드러내 준 거죠. 야, 니들 나 고소고발할 거야. 법적으로 할 거야.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지 봐도 그날 밤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나옵니다. 네. 자, 법세련이 또 등장해요.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기자들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취재 파일을 못 만드냐?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파일이 뭐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내용이다 한번 검증해 주세요. 예. 아까 전에 목차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로 뭐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확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그 6페이지 보셨지만 6페이지에 윤석열 씨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 있던가요? 제목만 봐서 모욕을 느낀다면 그건 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예.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법세는 이분들이 검찰이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아, 갖다 준 건데요. 이건 뭐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예요. 언론사가 예. 취재 노트를 만들었는데 너 취재 노트를 만든 경위를 설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검찰도 이 문제를 건드리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법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이 냄새만 딱 풍기고 있고요. 그리고 법세련은 아예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송영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송영길이 무슨 엑스파일 만들었어? 아니, 이준석 쟤는 있잖아. 토론할 때도 늘 저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더니 아니, 왜 당대표들에서도 똑같이 저 종편 나와가지고 시간 딱 제한 놓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지랄을 해. 자, 윤석열 엑스파일 한 버전은 친여 매체가 제작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안 되는 단어인 거죠. 예.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열린공감TV가 취재 노트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 팩트예요. 그리고 돌았는데. 엑스파일 작성자가 송영길이라는 건 네가 명예훼손하는 거야. 이 개쉐리야. 너 무고죄로 잡혀들어간다 너 진짜. 5월 25일에 송영길이 파일 모으고 있다고 말한 이후로 내가 엑스파일을 달고 있으니까 뭐 이 윤석열 너는 각오해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아예 없거든요. 송영길 X파일이라고 최초 언급하면서 때린 사람은 김재원 씨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준석 씨는 궁금한 질문 있으면 같은 당에 김재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최고위원한테 어렵더라도 그쪽에 가서 질문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법세련 너한테 돈 주는 자가 누구냐? 송영길 고발장 X파일 작성자 송영길 고발장 이러는 걸 보면 너한테 돈 주는 사람이 뻔한 것 같아. 큰 코 다친다 그러다가 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다음 이슈를 또 다른 이슈로 덮어버려요. 어? 갑자기 갑툭튀 대권 선언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그래서 X파일 보도를 다 덮어버린 게 뭐냐? 속보. 윤석열 대권 선언 잡고 윤봉길 기념관 같은 종씨라서 윤봉길을 선택한 거겠죠? 아, 생각도 못했네. 파평민 씨인가요? 윤봉길 의사님 어디 윤씨인지 모르는데 파평윤 씨가 맞을 겁니다. 예. 아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오늘 또 우리 예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지지하고 정말 사랑하시더라고 지지하는 예 우리 정치인 홍준표 의원님께서 복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복당했죠. 예. 그걸 덮어야지. 그것도 덮어야 돼. 예. 그걸 덮어야 돼요. 이중 삼중으로 덮어야 돼.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5년 동안 나라를 이끌려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에 나갈지 말지 정치를 할지 말지를 6월 27일에 한다 뭐 6월 29일에 한다 아니 7월로 넘긴다. 6월 29일은 나오지도 않았어. 6월 27일에 한다 그랬다 7월로 넘긴다 그랬다 뭐 땡겼다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도 대변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최지연인가 뭐 부대변인 나와서 얘기하고 막 정신없이 하잖아요. 장해찬 씨도 최측근이라고 그러는데 27일에 나와서 할 것처럼 하다가 심지어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 사흘 후에 있을 예. 기자회견이잖아. 예. 양식을 취한 거 아닙니까? 기자들 질문을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포맷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게 이런 의전부터 시작해서 기자들을 어디에 어떻게 앉힐 건지 카메라는 어디에 놓을 건지 이걸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윤봉길 기념관 가서 저희가 얘기할게요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 안 받습니다고 횡하고 갈지 아니면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기자를 찍어서 미리 그분들 질문지 다 받고 정해져 있는 질문만 갖고 할지 아 질문지를 뭘 받아요 질문지를 주는 거지 그렇지 주는 거지 예, 예. 알았어요 아이고 법조 기자들을 뭘로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할지 아니면 정말 즉문즉답을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거를 최소한 사흘 전에는 공지를 해야지 공지를. 그럼 그러니까 공지가 안 됐다는 건 뭐냐? 6월 27일에 할 생각은 치웠고 7월에 미루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래저래 급해지니까 빨리 돌파합시다 하고 또 안에서 우르르 의견이 모여서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일단 한다고 공지해. 어. 내용은 나중에. 그렇지. 지금 한다고 공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호떡집에 불난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뭐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데도 기자들이 이렇게 안 씹는 정치인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러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안철수도 최소한 자기가 무슨 대권 선언한다 그러면은 보름 전 어? 이럴 때쯤 날짜 정하고 대충 예. 장소 정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신문사들한테 다 돌리고 예. 뭐 질의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질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두 주 전에는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 뭐 취재팀도 그냥 보내고 이럴 거 아니야. 갑자기
6월 27일에 한다고 했던 지가 언젠데 또 갑자기 그냥 어? 7월 날로 미룬다고 냄새 피우다가 어? 엑스파일이 그냥 막 뜨거워지니까 6월 29일에 하겠습니다. 윤봉길 기념관입니다. 야, 윤봉길 따님이 있어가지고 좋겠다. 그 기념관에서 할 수 있어서.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지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급하게 선언문 써야 되잖아요. 하나 아, 나 내가 너무 실무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막 하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지금. 실무진들은 지금 막 진짜 속으로 이러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없거든 근데. 실무진도 없어? 아니, 스피치라이터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 지금 대변인을 부대변인까지 불렀잖아요. 그건 대변인이잖아요. 얘네는 스피치 안 되는 애들이야? 아니, 이상록 기자 이런 사람들 스피치 안 돼, 이거? 그거랑 또 대변인 하는 수준이랑 연설문을 작성하는 연설문 작성가의 수준 또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연설문 작성은 좀 전문가가 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을 5년째 지근거리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신동호 비서관, 연설 비서관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전부터 호흡을 맞춰서 지금 맞아요. 대통령의 글을 써서 그 신동호 비서관 말대로 하면 2년 정도 쓰고 났더니 대통령이 고치시는 게 줄더라. 그러니까 서로 호흡을 싱크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네 생각에 맞추고 너는 내 생각에 맞추고 하면서 이런 호흡이 맞아 들어가서 누가 보아도 대통령의 생각이면서 유려한 문장과 알기 쉬운 글들로 풀어져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읽고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뭐 이제 뭐 국가의 조국의 번영, 뭐 공정 사회, 법치 국가, 지평선, 뭐 수평선 이제 이런 얘기들 아마 하게 될 텐데 예. 저게 지금 사흘 뚝딱 준비해서 할 일인가? 이것도 각 분야 교수님들 와서 한 마디씩 좀 다 달고 계실 텐데. 꼼지락 작업실님께서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같은 날 홍준표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날로 잡은 것 같다고. 아, 6월 29일에요? 아, 그건 또 몰랐네요. 이야, 홍준표가 들어가니까 홍준표를 깔려고 6월 29일 날. 야, 이거. 제가, 예. 이거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아니, 그게 뭐 자기들끼리 작전 세우는 건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최근에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에게 통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 직접 들었는데 예. 근데 입당할 때까지만 입다물고 있을 거다. 들어가면 아가리 털기 시작한다. 윤석열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예. 하셨는데 자, 기자들이 취재할 때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몇 명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 빠진 사람이 김종인, 홍준표입니다. 그렇죠. 말이 세고 짧거든. 예. 기사로 옮기기가 너무 좋아요. 네. 사찰하던 놈이 무슨 사찰이냐, 뭐 이제 사찰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 윤석열 씨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방송에 나와서 마찬가지고 윤석열 씨 이 국민의힘의 정치 공작과 탄압에 굴하지 마시고 엑스파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잘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근데 솔직히 진심이에요, 그러고 저는. 윤석열이 예. 댓글 수사 때문에 좌천될 때 네. 그때 그 파다하게 돌았던 소문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뒷조사를 다 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아니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찰 수준의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또 공안통 특수통 싸울 때였고 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 됐을 때도 그렇고 황교안 씨로서는 계속 자료를 축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이게 뭐 어디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안 터질까? 황교안도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데. 아, 제가 아, 여기 할까? 웅진 플레이 도시 타이거 론스타 파평유 씨 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아!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저 PD님이 받아 적으실 게 웅진 플레이 도시 타이거 파평유 씨. 아, 내가 뭐 하나 또 하나 더 있었잖아. 아, 론스타. 론스타. 에. 웅진 플레이 도시. 자, 타이거 공안 팀에서 뭘 갖고 있는지 론스타? 제가 예. 파평유 씨. 예, 제가 공안 팀에서 뭘 갖고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상. 공안 팀이 확 해 버리면 저거는 지금 왜냐면 검찰 수사 자료에 지금 있는 걸 제가 읽어 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저게 왜 하여튼 그래요. 예. 왜 못했을까 그때. 여기는 사실은 우리 그 김성애 대변인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라면 결정적인 게 다 있는 거야. 이거 다 이게 쥐고 있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정도 쥐고 있지 않으면 저런 기록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언제는 확실하게 확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까불면 요게 또 여기까지 할까요? 예. MB 때 검찰이랑 쿨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제 요까지. 예. MB한테 잡혀 있었거든. 아, 뭐 하여튼 보통 그래서 급소를 잡혀 있는 사람들이 급소를 잡은 사람을 나중에 평가할 때 쿨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여튼 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얽혀 들어가는데 이게 증거가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예. 여기는 증거가 그런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예.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씨는 우리가 X파일로 꺾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렇죠. 예, X파일은 지금 현 단계에선 우리가 화력을 집중할 곳은 윤석열이 어떤 정치를 할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예. 예. 아니 그 내부 경선에서 알아서 또 틀 거야. 홍준표 대표님하고 황교안 전 대표님하고 윤석열 씨하고 뭐 사상 검증 아니 그 내부 검증 서로 하시겠다는데. 그렇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러니까 말릴 수 없지. 예,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국가 권력에 상당히 근접하셨던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법무부 장관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회까지 했어요. 그럼요. 그 내부에서 치열하게 검증할 건데 예. 제가 탁 말씀드리자면 우리 윤석열 총장님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국민의힘 정치 공작이 굴하지 마시고 예. 예, 꼭 살아남아서 진정한 공정의 정치가 뭔지 법치가 뭔지를 좀 보여주시길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X파일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특히 나중에 돈 그 열린공감 TV의 그 취재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지네들의 X 파일을 갖다 가리려고 하는 그냥 술수예요. 그런 거 저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은 진짜 묵묵히 뚜벅뚜벅 취재할 거 취재하고 깔 거 까고 그러면서 그 민주 진보 진영을 갖다가 수호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윤석열에게. 윤석열뿐만 아니라 모든 대권 후보들에게 당신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비전과 플랜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다 죽어. 다음 주 금요일이 7월 2일이네요. 그렇죠. 아, 장모님도 화이팅. 장모님 결과가 나오나요? 선거를 그날 합니다. 화이팅. 예. 그렇게까지 보고 원래 지금 대권 도전 선언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꼬여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예, 시도 한 장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신 우리 장모님께서 예. 부디 1심에서 무죄로서 입증해 주시길 저도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권 선언 딱 했는데 그 담담날 유죄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히 스타일 구겨버리고 컨벤션 효과 없어지고 그러면 중요한 기회 하나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7월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이었다고 사실.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제 개떼같이 예, 눈 뜨고 있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맞아요. 모든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은 맞아요.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이거든요. 양쪽으로 질문합니다. 한쪽으로는 나한테 뭐 줄래? 이런 질문을 하는 놈들이 생기고 한쪽으로는 당신 죽어봐 이러면서 질문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질문을 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질문을 해요. 7월 2일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장모인 최 씨가 유죄가 나오면 나는 10원 한 장 손해 우리 장모가 10원 한 장 손해 끼친 적이 없다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장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거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자르겠죠. 근데 국민들이 자르는 모습을 좋아할까 아니면 내 가족이니까 지키겠다고 하는 걸 좋아할까 어렵거든요. 어려. 나도 지금 판단이 잘 안 돼. 나랑 어떻게 할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매일매일 매순간 판단해야 되는 직업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오늘 복당 일성으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X파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 볼 일도 없고 예.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다. 예. 단지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인데 예. 정치판의 등판도 전에 20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그렇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이 없는 것도 만들어 덮어 씌우는데 대선은 특히나 더하다. 그런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나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돌파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29일에 난 대권 도전 선언할 테니까 넌 20가지 의혹이나 해소해라. 그렇죠. 예? 솔직히 뭐 말해서. 던지는 한 수 한 수가 예, 저는 뭐 예사롭지 않다. 아 뭐 윤석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진짜? 아 그럼요. 못 당해내요. 이제 UFC 판에서는 홍준표가 이긴다. 아 그럼요. 근데 이제 홍준표 씨가 시대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당 내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네.
초장의 예선전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있어서는 이분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어쨌거나 검찰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솔직히 홍준표 씨를 보면은 온갖 변칙 공격에 능해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WWF에서 진짜 반칙 잘하지만 너무 인기 있는 그런 악역 있잖아 레슬러. 예,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홍준표가 진짜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비아냥되는 겁니다. 예. 크게 착각하실 분들 꼭 계실 것으로 말씀드리는 예. 건데 이게 홍준표가 지난번 대선 때요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었나요? 5%가 안 되는 정당이었는데 예. 어? 23%만 이놈 제끼고 저놈 자식고 다 해갖고 결국 안철수들을 뒤집고 2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중도 주장하던 안철수가 두들겨 맞고 홍준표한테 밀리는 그림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런 분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디를 때리면 아플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안철수랑 홍준표랑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안철수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요. 일방적으로 아웃 터졌거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결승이나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할 것이고 그 민주당의 이 화려한 또 이 검증 라인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뒤에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십니다. 예. 그분들의 활약은 이제 올 겨울이니까. 예. 열린민주당도 있잖아요. 예. 땀나는 여름에는 예, 제가 이제 뭐 당 차원이 아니라 이제 대선 캠프 차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땀나는 여름은 국민의힘끼리의 승부를 지금 구경하실 때다. 네 예, 맞습니다.